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핸드의 다섯 번째 여러 유용한 내용들 하나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ow about a hand? 손은 어떠니? 설마 그런 내용일까요? 이것은 박수 보내주세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아, 물론 이제 이렇게 치진 않겠죠. 박수를 막 보내주는 거죠. 그럴 때 a hand, give him a hand 이런 식으로 a hand가 되면 박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에게 박수를 보내주는 게 어떠니? 그럴 때 how about a han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He seems to have the upper hand. 그는 with 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 그리고 the upper hand이기 때문에 그 with 손. 이게 무슨 말이죠? 야구방망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대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대기, 즉 야구방망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야구방망이라 치고요. 먼저 어떤 선수가 방망이의 아랫부분 잡죠. 그리고 다른 팀 선수가 그 위를 잡습니다. 또 이렇게 잡죠. 이렇게 잡고 해서 끝에 남는 부분, 이게 upper hand예요. 그래서 끝에 남으면 그것을 갖는 팀이 공격권을 갖는다. 뭐 그런 내용을 갖습니다. 따라서 He seems to have the upper hand 하면 그 사람이 공격을 먼저 한다. 유리한 고지에 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Have the upper hand.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유리한 고지에 있다. 그 다음에 He won the race hands down. 그는 경기를 이겼습니다. 손을 아래로 내리고. 손을 아래로 내리고 달리나요? 어떤 말이죠? 원래는 경마에서 말 기수가 서로 경쟁이 치열할 때면 몸을 잔뜩 숙이고 이 끈을 꽉 잡고 말 그 끈이죠. 그걸 잡고 이렇게 달리는데 너무 경기가 쉽게 끝날 것 같다. 뒤에 아무도 안 온다 그러면 그냥 놓습니다. 줄을. 그리고 편하게 가는 거죠. 그 느낌이 hands down입니다. 손을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그는 경기에서 아주 쉽게 이겼다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win the race hands dow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He handed off to John. 그는 John에게 공을 넘겼다. 이 hand off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는 미식 축구에서 공을 줄 때 던져서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손에 그냥 공 여기 있다 받아라. 그럼 상대방은 그 공을 받고 계속 앞으로 가는 거죠. 이 느낌이 hand off예요. 그런데 그것 외에도 어떤 책임이라든가 과제, 어떤 그러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주고 자기는 편히 쉰다.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he handed off to a nearby employee. 그러면 그는 옆에 있는 직원에게 일을 넘겨주고 쉬었다. 물론 앞뒤 문맥이 좀 더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한 의미로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hand off란 미식 축구에서 공을 넘겨주는 것, 그리고 이렇게 책임 같은 것을 다른 이에게 넘기고 자기는 딴 일 하는 것. 이러한 느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장은요. On the one hand, 그리고 on the other hand. 한편으론, 다른 한편으론 이렇게 되는데요. I want everything perfect.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하길 원한다 이거죠.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 Something should be left to my subscribers. 나의 구독자들에게 어떤 것이 남겨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모든 내용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완벽하게 얘기한다. 좋죠. 하지만 그러면 내용이 40분, 50분 막 넘어가죠. 그러니까 독자들이, 구독자들께서 어느 정도는 소화하시고 받아들일 그러한 내용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이 남겨져야 한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핸드로 이루어진 여러 내용들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어원이 동반되는 내용이 오늘 많았죠.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 보시길 제안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핸드의 마지막 내용, 여러 내용 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